다이다이라는 프로젝트는 운동부 출신의 메이저 팀과 일진 출신의 마이너 팀이 격돌하는 격투 프로그램입니다. 팀별 토너먼트를 통해 메이저와 마이너 팀을 대표하여 뽑힌 3명의 파이터들은 AFC 오프닝 무대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길거리 일진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런 파이터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아치 근성 이런 거 다 버리고 메이저 팀과 싸울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안녕하세요. 또 왔는데 딱 무서우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다이다이 도전하게 되셨어요. 그럼? 그 영상에 그 뭐지? 이제 길거리 양아치들이랑 우리 한번 붙자 이 X밥들아. 근데 체육관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이제 보자고 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지. 그게 만약에 의심스러우면은 지금 여기서 글로벌로 그쪽이랑 한번 시원하게 길거리 한번 할 수 있어요. 좋아하고. 어, 무섭기도 했었어요. 싸우자고 나올지 몰랐으니까. 양아치 참교육 시키려고 완전히 그냥 작정을 했구나. 그게 주먹으로 싸우는 거면은 뭐 저희는 뭐 밀리지도 않을 자신 있고 어차피 저희가 1, 2등 다 할 것 같으니까. 아, 되게 인상들이 다 빡치네요. 와, 무서운 사람 많구나. 길에서 저런 사람 마주치면은 3초 만에 눈 깔겠구나 이런 좀 무서운 인상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무섭게 됩니다. 그냥 그 외국인 그 사람들도 그냥 딱 아, 하면 재밌겠다 생각은 했지 뭐 쎄 보인다는 사람은 솔직히 한 명도 없었고요. 학교에 흔히 보이는 귀두컷 애들 몇 명 보이고 그냥 순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게 진정한 상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애들 나와주세요. 자, 다이다이에 참가해 주신 전국에서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14명의 이렇게 마이너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범죄를 일으켰고 어떤 분은 또 안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분명히 이곳에서 갱생이 돼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현 멘토님,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의 타오르는 열정을 그 길거리에서 쓰지 말고 케이지 위에서 정식으로 보여주면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프로모터로 활동해 주실 차도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다이의 프로모터 차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다이다이라는 프로젝트는 운동부 출신의 메이저 팀과 그리고 일진 출신의 마이너 팀이 격돌하는 격투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모든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총 3번의 팀별 토너먼트를 통해 최후의 3인을 선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힌 3명의 파이터들은 메이저와 마이너 팀을 대표하여 AFC 오프닝 무대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도전자 여러분들 꼭 관중을 사로잡는, 관객을 사로잡는 미친 경기력으로 다이다이 최종 우승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차 선발된 총 14인의 마이너 파이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3분 1라운드로 할 것이고 동률이 나오면 2분 1라운드로 재대결을 하게 될 겁니다. 경기 내용에 따라 두 선수 모두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셔야지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꼭 멋진 모습 보여주십시오. 처음에 좀 처음에 좀 화려해야 되죠. 네, 화려하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 할까요? 이게 재밌네. 네, 좋습니다. 2번이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을 확 사로잡으려고. 중국에서 통나무 장사를 하려고. 오. 이 장기 줄. 아, 재밌겠다. 재밌는 거 위주로 가시죠. 얘는 둘 다 범죄자거든요.
얘는 징역 3년 같다 갖고 방금 협박 벌금 이렇게 나왔어. 내가 봤을 땐 둘 다 타격 좀 잘 재밌게 나올 것 같은데. 이분하고 MMA 경기 이 사람하고.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첫 경기부터 좀 센 사람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입니다. 장성효. 장성효.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엔 110kg입니다. 예, 딱 보이시다시피 엄청난 파워를 보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양아치를 극혐하신다고. 요즘 격투기 컨텐츠들이 많아졌는데요. 양아치나 그런 족복, 그런 쓰레기들이 와서 싸우는 게 사람들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쓰레기 쓸어버리겠다 굉장히 센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또 프로모터로서 밥값을 해야겠죠. 다음 선수 모시겠습니다. 윤형근 놔주세요. 윤형근 놔주세요.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엔젤스 히어로즈 본선 진출을 했을 정도로 격투기 경력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격투기 선수를 보고 인간 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병기입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 청부살인을 배우기 위해 중국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네, 졸업하고 전역하고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12년도에 집이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사기를 맞으셨고 그때부터 이제 막 세상에 좀 불신도 갖게 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쫓아댕겨 볼 거야. 외국 가는 거고 3개월에 1억이라고 해서 목숨 걸고 갔다 와야 돼. 부모님한테 돈 보내드리고 이제 생 마감해야겠다 이래 생각하고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범죄 쪽에 관련된 일을 잘 하고 싶었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효 대 윤형근, 윤형근 대 장성효 바로 가시죠. 그 아까 룰 숙지시킨 대로 그 엘보랑 아메니키가 없습니다. 그럼 시룩 네. 리바 없고 네,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네, 화이팅. 그냥 여긴 저는 청소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냥 뭐 돈 벌 수 있겠나? 이거 이기면 돈 준다는데. 통나무 장사하는사부터 해서 뭐 징역 3년 갔다 오고. 근데 사실 이 미친놈들 가지고 이거 게임을 할 수 있나? 선수를 떠나서 진짜 싸움뿐이다. 지는 경기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이 재밌네 이런데. 솔직히 다 조팝들만 있구나. 아, 천만 원 내 거. 보여줘, 보여줘! 무거워서 일어나기 힘들겠네.
생각보다 너무 못했고요. 그냥 할 만하다 생각했었습니다. 뚱뚱한 애들이나 그런 애들은 저한테 이미 안 됐던 거는 인증이 다 돼 있고 제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자,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3대 0 만장일치로 장성효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솔직히 별거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싸움 부분은 할 줄 알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길거리 싸움 수준이었고요. 별거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뜨거웠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준 선수 나와주시죠. 저만의 한을 좀 풀고 싶고 그리고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복싱이 이종 격투에 밀리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좋은데? 몸이 좋은데? 자, 노준 선수, 고1 때 복싱 전국 금메달을 하셨고 또 복싱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입니다. 저는 이게 복싱 팬으로서 좀 아쉽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운동을 그만두셨죠?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가 이제 3번, 4번, 이렇게 4번이 뭐 두 개가 터져가지고 그 오른쪽 주먹이 손 등뼈가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선생을 그만두셨어요. 그 이후에도 운동을 쭉 하셨나요? 그때부터는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길거리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질문인데 프로필을 보니까 징역 3년을 살다 오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혹시 말씀하신 그 시기 때 모든 게 다 합의가 돼 있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싸웠는데 상대가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저한테 이제 계속 징역을 왔다 갔다 했어요.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그 몸에 있는 흉터도 어떻게 얻게 되는? 이거는 제 아픈 상처라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대 선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백 선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아지백 선수는 프로필을 보니까 MMA 전적 4승 1패, 킥복싱 전적 7승 1패, 아시아 무이타이 1등,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2017년에 혹시 상대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싱 선수 출신인데. 로드 넘버 원 파이터. 특수대 넘버 원. 자, 길거리 넘버 원 파이터와 특수부대 넘버 원 파이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길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뭐 올림픽 챔피언이든 월드 챔피언이든 상관없어요. 다 이길 거예요. 전사의 심장으로 싸워드리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100% 이길 것이다. 솔직히 막말로 여기서 나보다 타격적으로 잘 치는 선수는 없었고.
경기를 봤는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메이저 팀에서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기대 이상이었어요. 어이 재밌네 이놈들. 좀만 더 보면 돼. 아니 2분만 보죠. 2분 한 번 더. 이렇게 형사대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걔들이 왜 여기 온지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형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있어.